안녕하세요. 조하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빅블루 오션 네 번째 시간 B 파트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A 파트 전번 강의 때 끝났죠? B 파트 같은 경우는 기타 프로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8번째 마디에서 아마 시작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B 파트 보시면은 전 마디에서 이렇게 2번 플랫을 잡았었죠. 이렇게 끌고 10플랫까지 이동하셔야 되는데요. 자, 1번 손가락으로 하지 마시고요. 독특하게도 2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고 끌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10번 플랫까지 이렇게 끌어주셔야 되고요. 이제 글리스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게 요겁니다. 하고 자, 이렇게 잡으실 때 1, 2, 3번줄 개방의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6번, 5번, 4번 줄은 10플랫 소리가 나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됩니다. 꽉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1번 손가락으로 9플랫 3번 줄을 하나 더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녹태가 나오면 연주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돼요. 박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대로 계속 운지를 세 번째 박자에 있는 부분까지 가줍니다. 이렇게까지.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쳐주시는, 이렇게 쳐주시고, 그 다음 부분 또 잡고, 개방에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요 중지 손가락으로 바늘을 잡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뭐 다른 방법 이렇게 머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를 끌어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천천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시겠죠? 그다음 B 파트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이렇게 겨망이 들어갔죠. 그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9번 줄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7플랫이죠? 9플랫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팜스토크 하시면 됩니다. 그죠? 하고 보시면은 12플랫 하모닉스 나와 있고 라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요 12플랫 요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잡으시면 안 되고요. 플랫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이런 소리가 나게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라스계로 이렇게 이렇게 치시면 돼요. 엄지 오른손은 이렇게 자 손으로 쫙 펴듯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베이스는 치지 않아도 되겠죠. EM줄 붙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빠르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여기 또 중지로 10번 플랫 잡아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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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그러면 B 파트 두 번째 마디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9플랫.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B 파트 세 번째 마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지로 10플랫 이렇게 세개 잡았죠? 6번, 5번, 3번 줄. 그래서 1번 손가락으로 9플랫 3번 줄 하나 잡아주시고요. 똑같아요. 운지는 첫 번째 마디랑
부분까지는 첫 번째 마디랑 똑같네요. 근데 마지막 부분 베이스 들어가죠? 첫 번째 마디랑 다르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럼 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요게 B 파트 세 번째 마디고요. 그 다음 부분 네 번째 마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디는 이렇게 되겠네요. 1번,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제를 잡아주시고요. 이 부분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검지손가락 스트로크 해주시고요. 팜 스트로크 해주시고. 두 번째 박자 있는 부분까지 가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마디 가운데까지 연주를 해봤어요.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 부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부분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연결을 빠르게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해볼까요? 빠르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부분. 네 번째. 다섯 번째 마디. 이 부분이 보시면은 B 파트 첫 번째 부분이랑 똑같아요. 그쵸?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마디랑 똑같고, 그 다음 부분 볼까요? 다 똑같나? 똑같습니다. 여섯 번째 마디는 두 번째 마디랑 똑같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마디는 세 번째 마디랑 똑같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일곱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마디의 다른 점은 두 번째 박자 부분에 치는 부분이 있고 안 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보시면은 일곱 번째 마디에 음표 5성에 보시면은 음표 두 개가 돼 있고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E하고 X 올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 치실 때는 그냥 빼고 연주를 하시고, 그리고 도돌이 표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그 부분을 연주해 주란 얘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연주를 하면 참 좋은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치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치시는 분들은 가끔 계시긴 한데, 그러고 보니 교과서대로 치는 사람은 제가 제일 교과서대로 치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요 부분은 돌아올 때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부분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 부분, 여덟 번째 마디 부분. 여덟 번째 마디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겠군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일곱 번째 마디부터 연결하면. 이 부분. 자, 요렇게 2번,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3번째는 소리가 안 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죠? 3번째 소리가 나면 이런 소리가 나고요. 3번째를 제외하면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치고 다운으로 베이스 또 쳐주고 하고, 자, 1번 손가락으로 보시면은 L, H 대문자 나와 있죠? 그리고 1로 이렇게 대가로 쳐져 있고, 1로 해머링 해주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박자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고, 보시면은 그 다음 부분, 태피 하모닉스 19, 19 나와 있죠? 자,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19 플랫,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박자 두 번째 박자 부분이에요. 이 부분 다시 이렇게 보세요.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박자 부분. 자, 개방현 6번 5번 4번 줄 치게 돼 있죠? 그죠? 하고 해머링으로 5번 플랫 6번 5번 4번 줄한 번에 딱 잡으시고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자 여기 보면은 4번 줄7 플랫 얘까지 동시에 이렇게 해머링으로 잡아줍니다. 아시겠죠? 맨 마지막 스트로크 할 때는 1번 줄 7번 플랫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더 연결해 볼까요? 여덟 번째 마디.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박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그전 마디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렇게. 빠르게 하면은 자 다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사실 좀이 곡이 화려해 보이는 효과가 있긴 있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렵지만은 않아요. 괜히 화려하기만 한 그런 곡이기도 하고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4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좀 어려웠죠? 4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C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